지난 17일 홍대 레드로드 R4에서 2024 레드로드 청년 일자리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마포TV 유튜브 마이마포가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간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마포구가 올 여름 예상되는 무더위에 대비해 9월 30일까지 폭염 종합 대응에 나섭니다. 지난 17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춤 허용업소 대표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가득한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년들의 취창업을 응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레드로드 청년 일자리 페스타는 청년 구직자가 알찬 취업 정보와 문화 공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가 됐는데요. 그 현장을 마포TV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17일 홍대 레드로드 알포에서 2024 레드로드 청년 일자리 페스타가 개최됐습니다. 축제는 문화 공연, 취업 지원 행사관, 취창업 기관 홍보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벤트 부스가 모인 취업 지원 행사관에서는 직업 역량 검사 및 성향 분석 서비스,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기관 홍보관에서는 마포 청년나루, 서울 청년센터 마포,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등 총 7개 취창업 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홍보했습니다. 특히 마포구청 1층에 소재한 마포 직업소개소가 이번에는 일자리 페스타 현장을 찾아 구인 구직 등록 및 전문 상담사와 1대1 직업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 청년들을 위한 버스킹 공연과 함께 청년의 꿈을 주제로 한 파페라 가수 아리언의 노래가 있는 강연도 열렸습니다. 이번 청년 일자리 페스타가 구직 청년들에게 꿈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마포구 공식 유튜브 채널 마이마포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채널 구독과 함께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리는데요. 마포의 다양한 소식도 듣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포구 유튜브 마이마포가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마포TV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후 시청한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인증사진을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마포TV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는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아이스크림 교환권 당첨자 발표와 발송은 6월 7일 이루어집니다. 한편 마포구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마이마포는 마포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알리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은 평년보다 더 뜨거울 전망인데요. 벌써부터 차츰 무더워지는 날씨에 마포구는 폭염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 사업장 등에서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예정인데요. 철저한 준비로 온열 질환에 대비해 안전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마포구가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 9월 30일까지 폭염 종합 대책을 시행합니다. 폭염 종합 대책에는 실시간 폭염 상황 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 폭염 취약계층 집중 관리,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폭염 저감 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또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격일로 안부 확인에 나섭니다. 아울러 마포구는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대책본부를 꾸려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각한 폭염위기 발생 시에는 폭염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재난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이뤄지는 폭염 종합대책으로 모두가 안전한 여름 나기를 바랍니다. 관내에는 홍대 레드로드를 중심으로 70여 곳의 춤 허용업소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에서는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 관련 대표자들이 간담회를 가지고 다 함께 안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춤 허용업소 대표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71곳의 춤 허용업소 대표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1부에서는 개회를 시작으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의 대화가 이뤄졌고, 2부에서는 춤 허용업소 조례 관련 질의 답변과 홍보사항 전달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관계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의 당부와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마포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15일 초여름 날씨에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렸었죠. 5월 중순에 떼어낸 대설주의보는 기상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눈이 13cm 넘게 쌓이기도 했습니다. 시기에 맞지 않는 이상기후가 점점 잦아지는데 이에 대응할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공선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